한국경제 2024년도 7월 22일자 기사네요. 진흙탕 싸움에도 컨벤션 효과, 국힘 지지율 민주당 오차밖에 따돌려. 리얼리티 조사 4.1% 오른 42.1%. 10주 만에 민주당의 오차 밖으로 비방전 지지층 결속에 미칠 효과 주목. 전당대회 막바지에 다다른 국민의힘이 지지율 40%대에 진입해 10주 안에 더불어민주당 오차범위 바깥에 따돌릴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민의힘당에는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이렇게 당의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건그 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선된다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거대 야당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재명이 뭐 독재 정치니 뭐 민주당 꼬라지를 보고 지금 떨어져 나가서 국민의힘당으로 지금 몰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당이 저렇게 후보 대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과열되면 안 되죠.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리티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전 국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7월 3주차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전 38.0% 대비 4.1% 오른 42.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시간 1.8% 포인트 떨어진 33.2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는 8.9포인트로 10주 만에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국민들은 눈이 정확해요. 조국혁신당은 1.0포인트 낮아지고 9.3포인트 퍼센트. 개혁신당이 0.7포인트 오른 5.0포인트. 새로운 미래는 0.1포인트 하락한 1.4%. 진보당은 1.0포인트 내린 0.8%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0.9포인트 내린 7.0포인트로 조사됐다. 리얼리티는 국민의힘은 하락한 1.4%, 진보당은 새로운 미래는 0.1포인트 하락한 1.4, 진보당은 1.0포인트 내린 0.8로 나타났다. 무당 측은 0.9포인트 내린 7.0포인트로 조사됐다. 리얼리티는 국민의힘을 합동연설해 폭력 사태, 페트 공방 등 반환 간 신경전 격화 속에서 지지율이 40% 선을 진입했다. 당대표 후보 간 비방 폭로전이 컨벤션 효과 이후 지지층 결속에 미칠 영향 여파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공세에 이어가는 한편 쟁점 법안으로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적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97%, 유선 3%, 자동 응답 전화 ARS가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참,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거대 야당 민주당은 국민이 거대 야당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재명이 교만해져서 민주당을 독재장으로 만들고 민주당 내 민주주의 경선 방식이 무너지고 후보 사퇴 압력을 협박을 해서 비민주적 태도가 또 이재명의 부도덕한 범죄가 속속이 드러나자 윤석열 탄핵이 이재명의 범죄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악행을 저지른 민주당은 호남 표심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호남 표심도 민주당을 등을 돌려요, 지금. 국민의힘당이 진흙탕 싸움이지만 그래도 95% 이재명 지지율, 99% 조국 지지율보다는 국민의힘당의 진흙탕 싸움이 민주주의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국민들은 해석한 것입니다. 이게 당대표를 뽑을 때는 이런 식으로 뽑아야지. 거기서 그런 식으로 다 협박해서 내려오고 단일 체제로 다 저기 친명만 이렇게 하고 이것이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국민의힘당은 다른 후보 세워봤자 떨어집니다.
유일한 승자는 한동훈이므로 한동훈의 힘을 몰아줘야 뼈아픈 후회를 안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가면 이재명한테 떨어져요. 그러나 한동훈이는 10% 이상 따돌립니다. 이재명을. 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7월 22일자 기사 진흙탕 싸움에도 컨벤션 효과 국민 지지율을 민주당 5차 박따돌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